MBC 무한도전 나비효과 편 기억하시나요? 벌써 10년 전 에피소드이지만 여전히 무도 레전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북극 호텔과 몰디브 호텔이라는 두 장소를 설정해두고 우리의 행동이 기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줬었는데요. 시래기가 돌아와가지고 여기가 얼음이 녹는다고요. 예? 얼음이 녹아요 우리 호텔이. 아니, 저희 여기 너무 더워가지고 여기 실외기가 없으면 안 돼요. 몰디브에서 켠 에어컨은 북극의 얼음을 녹였고요. 얼음이 녹은 물은 몰디브를 침수시켰죠. 게다가 씻을 때 수도꼭지를 열어놓는 것 같은 사소한 행동들이 나비효과가 되어서 우리에게 고스란히 돌아올 수 있다는 것까지 시사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 예능에서 뿐은 아니었습니다. 유독 따뜻했던 지난 겨울, 겨울 축제는 줄줄이 취소됐죠. 제주도에서는 1월에 반팔을 입은 사람도 있었고요. 서울에서는 벚꽃이 관측일에 가장 빨리 개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06년간 한반도의 평균 기온 1.8도 상승했어요. 36.5도를 유지해야 하는 인간의 체온으로 비유하면 38도 넘게 오른 거나 마찬가지죠. 기후 변화, 더 이상 변화의 단계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존이 걸린 기후 위기 단계입니다. 우리는 지구에 잠깐 왔다 가는 존재죠. 미래를 살아갈 후손들에게 깨끗한 지구를 물려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수십 년 전부터 전 세계가 하나가 되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있는데요. 이런 움직임, 그린 뉴딜이라고 해요. 경제 대공황을 극복한 뉴딜 정책의 환경 버전이라고 할 수 있죠. 세계 각국에서 휘발유차, 경유차 판매를 제한하거나 전기차, 수소차를 구입할 때 보조금을 주는 것도 이런 정책 중 하나예요. 석탄 화력 발전소를 줄이고 친환경 재생에너지 발전소로 대체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생에너지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가장 유효한 수단으로 꼽히고 있어요. 이제 에너지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습니다. 이런 거 본 적 있으시죠? 바람의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풍력 발전기인데요.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고도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에너지 생산량에서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친환경 에너지 전체의 7-8% 수준인데요. 정부는 이 비중을 2040년까지 30-35%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내세웠어요. 그래서 한전은 서남해, 신안 등의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풍력 발전기 소음 때문에 주민 불편이 있었지만요. 바다 한가운데 설치하면서 지역 주민 갈등도 해결하고요. 발전 효율도 더더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친환경 에너지의 비중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거 필요하겠죠. 여러 사람이 모여있는 회사, 학교 등 공공장소에서 낭비되는 에너지 진짜 많은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한전에서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빌딩, 대학, 공장 등의 에너지 사용량을 관리하고 절감하는 시스템을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때 초기 비용 부담 때문에 설치를 못하는 일이 없도록 투자비를 지원한 뒤에 이후 절감되는 비용으로 투자비를 상환하는 사업도 하고 있어요. 또 에너지 효율 향상 의무화 제도라고 해서 에너지 공급자가 의무적으로 효율 향상을 통해서 에너지를 절감하게 만드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효율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위 사례들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국가가 있는데요. 바로 독일입니다. 친환경 발전과 에너지 효율화뿐만 아니라 녹색 요금제 도입 등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지난 2월 남극에서는 처음으로 영상 20도가 넘는 기온이 관측됐는데요. 이런 이상기온 속에서 눈이 오지 않고 비가 오는 날들이 많아지면서 펭귄들은 생존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비가 오게 되면 방수 기능이 없는 아기 펭귄의 솜털은 적게 되고요. 이로 인해 체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얼어 죽게 되는 건데요. 이 사랑스러운 펭귄들이 남극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구상 모든 생명체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하자고요. 여러분, 오늘도 좋아요,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우린 내일 만나요. 안녕!